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키입니다. 네, 저는 더 클로젯의 제키이고요. 여러분하고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저는 지금 현재 더 빅 애플에 있고요. 그 빅 애플 뭔지 아시죠? 빅 애플이라는 거는 바로 뉴욕입니다. 제가 다음번에는 사과를 준비할게요. 오늘 사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쁜 플라워 부케를 준비해봤어요. 어쨌든 간에 네, 저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고요. 이제 뉴욕에 온 지 딱 1년이 넘어가는데요.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정말 큰 꿈을 꾸고 이리로 왔어요. 저는 한국에서도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바이어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패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패션 미스터가 되고 싶은 제키입니다. 그런데 제가 뉴욕에 와서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여기 많은 그 바니스, 버그도프 이런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 또 바이어를 하면서 화려한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고자 꿈을 꾸고 딱 왔지만 네,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.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뉴욕에 와서 본 패션 마켓, 패션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면 그게 바이어의 옳은 길이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저의 더 클로젯을 오늘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클로젯의 저 제키가 여러분들에게 뉴욕의 쇼핑 꿀팁, 그리고 뉴욕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, 뉴욕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뉴욕에서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런칭한 브랜드 아이템들이라든지 이러한 정말 여러분들이 뉴욕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정보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정말 열심히 덥지만 춥지만 열심히 뛰어다닐게요.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이 또 한국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. 사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온 지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패션에도 민감하고 트렌드에도 굉장히 빠른 그런 나라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미리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멘트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게요. 그러면 앞으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만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